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새로운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이 마침내 일본 현지에 도착하면서 2023-24 시즌 대비 아시아 프리시즌 투어 일정을 시작했고 맨체스터 시티와의 한 차례 챔스 결승급 매치를 치르면서 프리시즌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데 독일 현지에서 펼쳐진 구부리그 팀을 상대로 한 경기와 맨체스터 시티전에 결정하면서 바이에른 뮌헨 데뷔가 늦어지고 있는 김민재 선수가 마침내 바로 오늘 비공식전이긴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토마스 투헬 감독의 컨펌이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FC 바이에른 뮌헨 는 일본 현지에 도착해 아시아 프리시즌 투어 일정을 막 시작했었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사실 현재 바이에른 뮌헨 선수단 중 가장 늦게 팀에 합류한 신입생 선수이기도 하지만 현재 바이에른 뮌헨의 원정 멤버 중 거의 유일하게 테게렌즈에서의 훈련 캠프 기간을 거치지 않은 선수이기도 하고 테게렌즈 훈련 캠프에서 있었던 독일 구부리그 팀과의 첫 번째 프리시즌 경기 역시 김민재 선수는 출전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한 프리시즌 첫 번째 경기는 상대가 상대인 만큼 데뷔 경기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 있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되어 경기에 결장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결국 1-2로 패배하면서 경기를 마쳤는데 물론 친선 경기인데다 프리시즌인데다 상대가 상대인 만큼 그렇게까지 엄청난 부정적인 결과는 아니긴 했지만 타이 우파메카노 선수와 얀조모 골키퍼의 실책성 플레이들이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문제를 계속해서 노출했고 이에 많은 바이에른 뮌헨 팬들은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마티스 더 리우트, 김민재,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의 존재를 그리워했는데요. 김민재 선수로서는 팀의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제는 데뷔 경기를 치르기에 적합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토마스 투헬 감독은 오늘 저녁에 펼쳐질 일본 J리그 가와사키 프론탈레와의 경기에 김민재 선수가 거의 출전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토마스 투헬 감독의 도쿄 투어가 한창이다. 바이에른 뮌헨의 스타들은 극동 아시아 지역에 고온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모든 것이 지난 시즌보다 새로운 시즌에서 더 잘 되기 위한 것이다. 훈련은 선수들을 계속 바쁘게 한다. 이적설은 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해리 케인이 오는가? 사디오 마네는 가는가? 그 팀은 지난 일요일에 투어 명단이 발표되었지만 시즌 말까지 몇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확실하다. 토마스 투헬 감독과 윙어 세르지 그나브리가 뭐라고 할지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볼 수 있었다. 토마스 투헬 감독은 바이에른 뮌헨의 빡센 준비를 정당화했다. 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질문은 투헬 감독에게 전달됐다. 마지막 훈련은 엄격했다. 팀에 대한 접근 방식이 바뀐 것인가? 항상 팀이 필요로 하는 것에 적응해야 하지만 또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물론 우리는 무언가를 요구하고 필요할 때 엄격해지기를 원한다. 항상 웃고 함께하는 것 그리고 또한 엄격해지는 것은 항상 혼합되어야 하고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시차 적응, 불면증, 그리고 더위도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준비 중이다. 오늘 우리는 최종 훈련을 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훈련을 할 것이다. 라고 토마스 투헬 감독은 일본 통역가에게 작은 세부사항까지 번역된 긴 답변에 대해 미소를 지으며 사과하며 성실하게 통역해줬다. 김민재는 토요일 바이에른 뮌헨 데뷔전을 치른다. 토마스 투헬 감독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다. 토마스 투헬 감독은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오늘의 마지막 연습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김민재는 내일 경기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김민재의 데뷔를 고대하고 있다. 일본 기자는 토마스 투헬 감독이 새로운 선수 김민재와 어떤 플랜으로 경기하는지를 알고 싶다. 그는 팀의 퀄리티를 가져다 준다. 그는 매우 명확하고 안정적인 선수다. 그는 중앙 수비에서 좌우로 뛸 수도 있다. 그가 우리가 원하는 선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 라면서 토마스 투헬 감독이 김민재 선수가 오늘 있을 가와사키 프론탈레와의 경기에서 무조건 경기에 출전할 것이라는 소식을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밝혔습니다. 토마스 투헬 감독은 맨체스터 시티전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안 나온다고 못 봤고 실제로 명단 제외까지 시켰었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에서 토마스 투헬 감독이 한 말 역시 거의 지켜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이에른 뮌헨은 오늘 가와사키 프론탈레와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가와사키 프론탈레는 올 시즌 J리그에서 7위를 달리고 있는 중상위권 클럽으로서 바이에른 뮌헨과의 전력 차이는 정말 어마무시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어제 있었던 세레스 오사카와의 경기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제대로 임해서 경기를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